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. 일단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해드릴까요? 제가 지금 토이플러스라는 장난감 전문점에 와 있는데,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. 아니 여러분들, 그 신비아파트 카드깡 있잖아요. 제가 그거를 사려고 주문을 했는데 파는 데가 없어. 진짜 전국 다 품절이 된 거예요. 인터넷에서도 싹 다 팔렸고. 아니 저 살 때만 해도 분명히 재고가 남아돌았거든요. 제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얕봤습니다.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전국에서 이 신비아파트 위험한 게임 카드 있잖아요, 그게 품절 대란이 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수소문 하다가 여기 고향 삼성점에 딱 두 곽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냥 버스만 입고 택시 타고 달려왔습니다. 이거 좀 미리 사둘 걸 그랬어요. 어쨌든 제발 재고가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이제 안심하고 그냥 구매만 하고 딱 이제 집에 가려는 찰나에 딱 보니까 AR 카드가 아닌 거예요. 숨겨진 비밀이라고 위험한 게임이 발매되기 전에 나왔던 그런 전 버전 카드팩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직원분이 착각을 하셨던 거죠.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망했다라고 하려는 또 찰나에 김포점에 4개가 딱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. 와 그래가지고 일산에서부터 또 김포까지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택시 타고 또 1시간 정도 타가지고 겨우겨우 쟁취를 한 겁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포까지 달려왔습니다. 제가 이제 벌써 밤이에요. 밤 해가 졌어.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여행하네요, 생각지도 않게. 와 장난감 겁나 많네요. 이쪽 있어. 자 일단 신비아파트 매대는 발견했고, 여기 카드팩 있어야 될 텐데. 오 있다. 제가 이거 구하려고 진짜 얼마 개고생을 했는데 얻었다. 결국에 품절 대란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.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네요. 네. 야 이걸 또 오늘 컨텐츠 각을 뽑아버리네. 자 이제 다시 카드깡을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. 와 지금 뭐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진이 다 빠지네요. 진이 다 빠져. 일단 뭐 이제 다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진짜 너무 추웠어 인간적으로. 아우 따뜻하니 좋네요. 네. 이렇게 해서 일단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얻은 신비아파트 위험한 게임. 야 근데 이거 뜻하지 않게 리미티드 에디션이 돼버렸네요. 진짜 전국에 몇 개 안 남은 신비아파트 위험한 게임 카드 세트입니다. 아니 근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아있는데 왜 하필 이것만 다 품절이 됐나요? 혹시 이게 휴지의 영향력인 건가? 아니 이게 분명히 제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재고가 솔직히 남아 돌았거든요. 어쨌든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. 빨리 까봅시다. 네. 드디어 신비아파트 위험한 게임을 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. 자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성 최강님이랑 도안이 뽑았잖아요. 근데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? 바로 지하국대적. 일단 또 지하국대적이 여기서 뜨면은 더 레전드 아니겠습니까? 바로 한번 까봅시다. 와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카드들이 등장할지. 게임에서는 말이죠 불나방 뭐 똥파리 걔네들만 오지게 나왔었는데 이 카드팩에서도 또 시리즈들이 있거든요? 저번에 아주 또아임 때문에 화가 많이 날 뻔했어요. 자 다시 20팩 준비가 되었습니다. 까보도록 합시다. 진짜 정말 힘들게 얻은 만큼 한 팩 한 팩이 너무 소중합니다. 제발 레전드 진짜 레전드 가보자. 짜라라 대망의 진짜 두 번째 카드깡인데 우리 지하 국제적이 저를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부터 나오면 레전드. 아이고 아버님 왜 안 나오시나 했네요. 네 구인남 또바나브 리온. 아 부적이랑 신비 방망이. 일단 첫 번째 카드팩 똥망입니다. 진짜 내 정성을 봐서라도 울트라 레어 지하국대적 하나만 나오자 진짜. 어? 오케이 김현우 또 플러스
또아임이 벌써 나왔어 이거? 너무 좀 빨리 나왔는데 저번이랑 좀 약간 흐름이 비슷하다 어째? 아 괴물아 어 이거 뭐야? 매력카드 한 장이 안 나오네? 일로 와! 지하국대장 넌 내 끄이야! 샵! 어머님 아, 아버님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언제 나오실까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로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네 불나방 손각시 거르고 부적 필요 없고요 아이고 신비야 저기 미안한데 나 너 있거든 아유 답답하니까 신비 얼굴이나 한 번만 더 봅시다 근데 확실히 귀엽긴 해 잠깐만 근데 이거 신비는 나왔는데 금비는 저번에 안 나왔죠? 나와라 이요 진짜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거 한 팩 한 팩이 너무 소중해요 현우야 분위기 파악 좀 하자 아 진짜 또 클라스 아 선남네 진짜 아니 또 클라스 뭔데? 어? 부적 필요 없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울트라 레어도 하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지금 이거 제가 얻으려고 지금 7시간인가 8시간 동안 하루 왼종일 돌아다녔단 말이야 차 타면서 지하국대정 나와주세요 자 다음 팩 가봅시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나는 도두스예요 무명기 아이고 둘이야 누나가 심심할까봐 아주 또 동생이 챙기러 나왔네요 네. 보니까 좀 굉장히 빤딱빤딱합니다 빤딱빤딱하고 여기도 좀 꺼끌꺼끌하거든요 빤딱빤딱빤딱빤딱 일단은 네 팩까지 깠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 굉장히 처참합니다 샷! 안녕하세요 또두스예요 저번엔 또아이미더만 또두스 파티입니까? 아이고 만지코어님 이렇게 또띠코한테 전화가 옵니다 010-444-4444 응 바빠 오! 안 끊어지는데요? 다음에 다시 너에게 연락할 주란 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짜 한 팩 한 팩 피 같은 팩들이다 지신의 분노 아이고 아버님 들어가시고요 골멸이 필요 없고요 오 폭주하는 페론 또론이야 저번에 봤어요 해킹하는 친구인데 필요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안 또몬클루스 또아힘 그지 그지 시작됐다 이때 또 친구들 또 전부 다 모일 때가 왔습니다 그럼 뭐 카드팩에서도 그냥 등교를 해버리네요 애들이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다들 성실한 거야? 어? 와 지금 몇 팩 갔나요 벌써? 많이 깠어 아니야 여기서 한번 또 레전드 찍어보자 지하국대적 각인가? 호잇 샹 나와라 또아임 시작됐구나 또아임의 개미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뭐 한 두 팩 걸로 한 번씩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에휴 진짜 지미 꼴멱 와 대박 나왔다 대천사 지하국대적 아니 지하국대적 나긴 했는데 이거 대천사네 이거 오리지널 지하국대적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그거네 울트라 레어 카드가 아니라 슈퍼 레어 카드잖아요 에헤이 이거 그의 충직한 부하 돈 들어가시고 큰일 났다 내 7시간이 증발할 것 같아 안돼 강림아 또르소 릴렉스 아직 괜찮아 이 카드팩이 또 유튜브 각을 안에 마지막에 딱 등장해가지고 레전드 각을 잡아주려고 이런 식으로 어? 자! 또비로스 부적 필요 없고요 현우야 정신 차려 또둑신이 오! 슈렌가 보다 혈안기 아니 이거 눈알이 움직이는데요? 이게 뭐야? 이거 이상한데?
와! 거의 다 왔어. 지금 스택 다 쌓았다. 지하 국대죠? 너만 나오면 된다. Let's get rich! 필요 없고요. 또두스. 그 다음에 수신의 풀. 아이고 어머님! 정신 차리시고. 각성 최강님 너 저번에 나왔잖아. 얘가 스택 다 빨아먹은 것 같습니다.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어머님 들어가시고요. 이거 금비야. 아 금비야. 너 금비 얼굴은 또 보고 가야지. 또 금비 버프 한번 바꿔 갑시다. 아이 귀여워. 아 커요. 가만 안 둔대. 두 팩만 남았습니다. 제가 그렇게 고생한 끝에 얻은 팩. 두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꺼번에 까볼게요. 제발 나와라요. 자 제발 어머님 들어가시고. 아 불나방. 아 험마기. 아 강아 제발.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. 한 팩이 정말 썼어. 원경 모았다. 이거다. 가자. 그래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겠구나. 너 진짜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레전드야. 제발 얼굴 한번 보여줘. 아!